왜죠? 임시 숙소. 그래서 여기다가 집을 이제 나무집을 만들고, 나무집을 만들려면 아 돌집 만든다지. 돌집 만들 때 여기로 가서 돌캐러 소영이 용돈. 아 휘이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쪽으로. 여기 흙이 바로 연결돼서 좀 벌레가 좀 있겠네. 그러려면은 다리 여기 아래도 다 갈아 엎어야 되는데 이 정도로 하자. 그래서 여기로 가서 여기도 이렇게 다리를 아 여기를 다리를 만들자고. 다리 만들면 좋지. 아, 이것도 남아서 내가 하네. 요걸로 석재벽돌로 석재벽돌 아닌데. 석재벽돌로 이렇게 네 개 하는 게 낫겠지? 아이고 여기는 흙으로 쌓고 4칸으로 해서 석재벽돌이 좀 더 필요하겠는데? 끝났다. 이건 그냥 이렇게 안 하는 게 낫겠다. 그쵸? 이거 하면은 끝날 때가 너무 또 내려올 때 너무 가파르니까.
아이고.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직 가로씨님 뿐님. 됐다. 됐죠? 여기도 까야 하잖아. 아씨. 삽이 없네. 삽 하나 만들어야 되네. 손으로요? 간지가 안 나잖아, 간지. 두 개밖에 없는데, 벽돌이. 마크하는 우리 침착맨 기업조 물결표. 와이노코리아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됐다. 알고 여기는 채워놓고 난간을 만들까? 빠지니까? 난간 어떻게 만들더라? 아, 이건데.
것도 중간중간 해야겠다. 뭐야, 올라가 버리네,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오! 이상한데. 이게 올라가는 타이밍하고 이게 이래서 온 거? 아닌데. 얘도 계속 이러는데. 어, 여기도 이러네? 하나 더 해볼까요? 그럼 감옥 갔나? 그럼 감옥 같아. 울타리를 안 하면은 존재 이유가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층 더 올리면은 감옥 같고, 그렇다고 안 하자니 막 올라가지네. 이 계단 때문에 그래. 계단이 아니면은 올라갈 일이 없는데. 됐다, 됐다. 아, 이제 건설소 완성했어요. 레고 세트 같다. 아, 이거 너무 시야를 가린다. 왼쪽 잔디 없는 흙 거슬린다고요? 아, 여기? 여기 이 잔디 나와요. 시간 지나면. 아, 이게 나은데. 이게 나무라서 이게 어울려. 아, 이게다. 이게 더 이뻐. 됐다. 가골 석상 올리라고요? 가골 석상은 어떻게 만들어요? 다리 끝부분에, 아, 여기? 여기? 계단? 그냥 바로 되긴 해. 나 스마트라. 뭐, 이상한 그거 있어, 그거. 그래서 이거 사실 계단도 안 해도 돼. 왜죠? 나왜 다쳤죠? 됐다. 근데 이거 별론 것 같아, 이거. 그죠? 할 거면.
이게 낫. 이게 낫네. 됐다, 완성. 이거 배기 싫으니까 이거 다 잡아. 아, 나 이런 게왜 이렇게 배기 싫지, 이거? 이런 거. 나무가 또 자랐다? 아닌가? 위에서부터 자라는 것 같다. 자라요? 자연 경관 봐라. 흉물스럽죠, 이거. 라이터? 라이터 태우다가 여기로 붙을 것 같은데요? 그거 노린 거 아니에요? 역겹죠. 더 이상 안 되네. 됐다. 됐죠? 야, 깔끔해. 그리고 시야가 이 폭포 혹시 이 어색한 거 여기 그거네. 광산이에요, 광산. 옛날에 초창기에 만들어놨던 광산. 집이 아니고 광산이에요. 광산에서 좀 자고 가라고, 침실하고. 이때는 몬스터 없애는 법을 몰라가지고 몬스터가 계속 쫓아와가지고 여기다 했었어. 지금 보면 막 어설프죠, 여기 막. 뭔가. 봐봐, 여기 흙 자랐죠, 이제? 여기? 스트리머 소영님, 안녕하세요. 심창래님 보러 왔는데, 어딨죠? 소영이 갔어요. 그리고, 또 보여드릴게. 이쪽으로 가서. 아니, 잔디, 잔디. 가서. 요거 아 이게 이어지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옛날에 지었던 야 이거 잔디밭길 이거 의도한 거거든요 흙 넣어가지고 다 요거지 좋았다리 이렇게 이어지네 이렇게 이거 만드는데도 시간 좀 걸렸는데 좋았다리. 안녕하세요, 침착맨님. 저는 과자를 참 좋아하는데요. 깨깨맨 오셨네, 저번에 깨깨맨. 편의점에 갔는데 꽃갈콘에 삼류 만화가 이말년의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할까봐 얼른 사왔습니다. 침착맨님은 최근 어떤 과자를 드셨나요? 저는 알새우춤 먹었습니다. 이게 그냥 막한게 아니고 멀리서 계속 지으면서 해가지고 또 여기
이때는 그걸 몰랐어. 석재 블록을 만들 수 있는 게 몰랐어. 그래서 조약돌로 지었거든요. 이 당시에.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계단이에요, 이 계단. 이게 이 아치 느낌을 살리고 싶어가지고 이쪽하고 이쪽 양쪽을 아치로 이렇게 했고, 원래 이렇게 그 이건 돌이잖아. 이땐 기술이 없어서 돌을 못했잖아. 못 만들었잖아. 못 구웠잖아. 그래서 이게 원래 있던 석재예요. 이거는 원래 있던 석재. 그래서 이게 계단으로 아치를 이렇게 만들었어. 좋았다리. 그리고 이 조화다리를 딱 하면서 여기 참새바위 이쪽으로 가면은 또 위에 탑이 있죠. 탑. 탑. 이건 뭐냐? 집을 자꾸 잃어버려서 저걸 보고 집으로 가면 돼. 밤에도 보일 수 있게 불을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여기가 집이었는데 유적지가 됐어요. 돈구석 만든다고. 돈구장 만든다고 돌 박아놓은 거 보이시죠? 이거 다그잰 거거든요, 거리? 이게 열 칸이야, 열 블럭이야. 열 블럭씩 제가 돌 박아놓고 했었어요. 여기 열 칸, 열 칸. 근데 귀찮아서 계획이 폐지가 됐습니다. 계획 폐기. 그래서 계획 폐기되고, 원래 유리로 이렇게 돔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유리돔. 새집 만든다고요. 지하에서 살기 싫어서. 그래서 이것만 남고 유물이 됐어요. 원래 살던 집은 유적지가 됐어. 여기 상하수도 시설 흔적이 보이죠? 그리고 옛날에 쓰던 거 여기다 보관해 놨고, 신옥이라는 아이템이요? 그건 뭐예요? 안에 이것도 지금은 집이 어디냐고요? 그래서 집을 지으려고 원래 이거였는데, 유적지였는데, 빗기둥이 생겨요. 근데 저기까지 또 어떻게 올라가? 옛날에 완공한 거는, 될수 있으면 안 건드리는 걸로 가고 싶어요. 이쪽으로 가고. 보이는 김에 양털 잘라. 그래서 여기가 소영이가 정한 물 있고 산 있는데, 여기 딱 시야 좋죠. 여기 터가. 그래서 여기를 새로운 집터로 해서 임시 그 컨테이너를 만든 거예요. 여기 임시 집 만드는 동안 자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돌집을 만들 건데, 돌을 여기서 키우는 거죠. 감사합니다. 돌을 갖고 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돌 갖고 오는 용으로 이거 만들고. 사실상 집 짓는데 만드는 임시 거처랑 돌 갖고 오는 이거를 엄청 공들여서 해가지고 이게 컨텐츠가 돼버렸어요. 밤 되니까 어둑어둑해지고 이거 분위기 좋은데? 켜놓으니까? 이 흔적은 어떻게 할까요? 돌을 가져오려고 돌을 굽고 벽돌을 만들어서 돌 다리도 만들고 볶음밥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 갖고 와서 채취해서 여기서 이제 여기다 딱 지을 거예요. 여기다. 그럼 폭포도 있고. 참새바위의 전망대. 아무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폭포 속 잃어버린 집? 그게 이거였어요. 폭포 속에 잃어버린 집. 다른 폭포 없었는데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됐으니까 잘수 있죠.